아, 국물이 진국이네요.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무뼈 닭발로 맛있는 국물 닭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뼈 닭발 1kg입니다. 찬물에 닭발을 담아서 핏물을 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핏물을 빼줘야 잡내도 제거되면서 깔끔한 닭발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찬물로 깨끗하게 두 번 세 번 씻어주세요. 정말 깔끔해졌죠? 닭발을 초벌을 할 건데 초벌로 인해서도 남은 잡내를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은 닭발이 잠길만한 물을 부어주세요.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닭발을 넣어주세요. 닭발을 넣어주는 동시에 소주 100ml 넣어서 팔팔 끓는 시점부터 5분간 닭발을 끓여 초벌을 해주세요. 그래야 잡내가 완벽하게 날아갑니다. 불을 꺼주시고 곧바로 개수대로 가서 찬물로 깨끗하게 두 번에서 세 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으면은 닭발의 모든 잡내는 제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닭발 손질은 끝입니다. 닭발과 함께 해줄 간단한 채소 손질해 볼게요. 청양고추 4개 준비해 주시고요. 슬라이스 해주세요. 대파 3분의 1대 준비해 주시고요. 반을 썰어서 모은 다음에 슬라이스 해주세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면 양념장과 동시에 닭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 쫙 뺀 닭발 먼저 넣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불을 켜지 마세요. 진간장 9스푼, 태양초 고춧가루 6스푼, 부드러운 향과 단맛을 도와줄 미림 3스푼, 다진 마늘 고봉으로 1스푼, 향을 내주죠. 다진 생강 반스푼, 고추장 1스푼, 단맛과 윤기를 담당할 물엿 3스푼, 모든 맛의 밸런스를 잡아줄 오늘의 포인트, 쌈장 1스푼 넣어주세요. 쌈장을 1스푼 넣게 되면 정말 이거는 끝납니다. 물 600ml 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념을 고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센 불입니다. 닭발이 팔팔 끓는다면 불을 중간불로 낮추고 15분간 끓여주세요. 15분이 지났다면 썰어놨던 대파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도 함께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시고요. 불은 제일 약한 불로 5분간만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국물 닭발 완성입니다. 약불에서 5분이 다 지났다면 이제는 끓이면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닭발이기 때문에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달지도 않고 딱 밸런스가 좋습니다. 제 입맛에는 칼칼하니 별로 안 달고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간을 보시고 단맛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물엿을 좀 더 넣으면 돼요. 아, 국물이 진국이네요. 아, 문제의 닭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탱글탱글하니 정말 맛있어요. 국물 닭발은 집에 버너 있으시면은 제일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끓이면서 드셔야 정말 국물 닭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쌈장을 넣어서 텁텁함을 줄이고 구수한 맛과 양념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에 야식에 땡길 때는 국물 닭발 초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